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남선 알미늄입니다. 어제 남선 알미늄이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과연 또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, 과연 이 쌍용차를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슈들, 이런 이슈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을 주신 전문가 한 분 계시고요. 하지만 또 다른 한 분은 이 M&A의 달인 우호연 회장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남선 알미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. 과연 남선 알미늄 오늘 더 상승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.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, 오늘은 일단은 자리에는 정태근 팀장만 나와 있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뭐 김민수 대표님과의 전화는 연결이 됐나요? 어떻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. 자,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현장에 나와 있는 김민수입니다. 네, 굿모닝입니다. 네. 잘 오고 계시죠? 네, 죄송합니다. 급한 사정 때문에. 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, 예, 알람이 꺼졌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네, 그럴 수 있죠. 뭐, 1년 만에 그럴 수 있습니다. 일단은 네. 뭐, 오늘 전화통화로 좀 자세한 얘기 부탁을 드릴게요.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일단은 좀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. 자, 네, 일단은 알겠습니다. 정태근 팀장님은 남선알미늄 네.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항상 의견이 엇갈려야 재미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오늘도 김민수 대표님이 특파원으로 가신 줄 알았네요. 네, 여의도 특파원이죠. 네, 여의도 특파원.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증시의 핫 이슈는 항상 두 가지거든요. 실적과 네. M&A. 그렇죠. 이게 우리나라보다 미국 증시에 상당히 그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, 일단 우호현 회장님께서 또 이제 나섰습니다. 욕심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M&A 달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, 가장 최근에는 그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370억 원에 인수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해운 쪽 부분을 상당히 좀 키워나오고 있는데, 어쨌든 그 SM그룹이 네. 남선 알미늄을 앞세워가지고 쌍용차 인수를 현재 재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계약금을 납입을 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SM 그룹 쪽으로 희망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, 일단 현금성 자산 한 1조 가량 그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일시불로 인수를 현재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. 과거에는 그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 때문에 인수를 포기를 했었는데요.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에디슨 쪽으로 우선 협상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네. 살짝 포기를 했었는데,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불씨를 좀 살리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해운, 건설, 자동차 쪽으로 3대 핵심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게 이 우호현 회장님께서 어떤 그 목표라고, 생애 목표라고 하십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인데, 이 자동차 부분은 기존 완성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일단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림을 좀 완성, 밑그림을 만든 배경이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.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,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를 통해서 정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기까지 하게 되면서 3대 축을 구축해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, 아마 여기서 조금 밑그림을 완성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해운 쪽 같은 경우는 네.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, 현재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해가지고 SM상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, 그렇죠. 이 회사도 이제 앞으로 이제 IPO를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지방적인 중소형 쪽이기 때문에 어떤 큰 시너지는 없고요. 뭐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키우실지도 관건일 것 같고,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쪽을 이제 욕심을 좀 내시는 것 같아요. 현재 지금 TK 케미칼하고 그다음에 백셀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, 이 회사들과 이제 그 계열사를 묶어서 전기차 핵심 동력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범퍼 같은 자동차 내 외장재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GM이란지 완성차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아직까지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자동차 부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좀 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, 그리고 2005년에는 전기 배터리 업체인 백셀을 계열사로 편입을 했고,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전기차를 하기 위한 어떤 밑그림은 이전부터 좀 만들어 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전에는 완성차였는지 전기차인지 정확히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, 어쨌든 전기차 밑그림 좀 그려온 것 같고요.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
예정이었습니다. 예정이었는데 네. 2026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해서 6종의 친환경차 출시를 예정했었기 때문에 그렇죠. 어찌 보면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다고 좀 봐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자동차 플랫폼이라는 부분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쌍용차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쌍용차의 이 계열사들이 만들고 있는 부품을 장착만 하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좀 욕심을 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이 뭔가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려는 움직임이다라는 평가셨습니다. 해운과 건설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모멘텀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정태근 팀장님은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별로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.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제가 자리에 없으니까 별 쓸데없는 얘기 갖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, 팀장님께서. 네. 일단 남성 알루미늄 관련된 쪽은 이번 인수와 쌍용차 인수와 관련돼서 말도 안 되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SM 그룹 그렇게 많은데 하필 남성 알루미늄입니까? 이게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 한 10시간 전에 뉴스가 나왔죠. SM 그룹 관심 없다 라는 쪽인데.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는 이슈 같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되면은 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남성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어제 또 알루미늄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씩 더 동반 움직임이 나왔던 거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바라볼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매출에 주력을 하는데 수익성은 고민이다. 작년 매출이 10%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 확대를 보였습니다. 물론 순이익 측면이 연결 실적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체력 가지고 남성 알루미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. 예, 말이 안 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남성 알루미늄 그럼 오늘 시장에서 진짜 어떻게 움직일지는 네. 한번 지켜보고 오늘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남성 알루미늄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.